안녕하세요. 종이접기 1세대 작가 이인경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페이퍼 빼먹었어요. 닉네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네. 생지접기를 해볼 건데요. 아, 생지를 접으실 건가요? 네, 네. 좀 귀엽기도 하고요. 리얼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 선생님이 좀 사실 종이접기 대가이시잖아요. 그런 말은 우리 하지 말죠. 아이, 저는 배우러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종이접기를 할때 선생님께서 좀 팁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유용한 팁. 배우는 게 아니고, 네. 저도 배운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한수 배우시든가. 아,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렇죠. 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생지 접기를 할 텐데요. 생쥐. 네. 발음이 너무 센가요? 아니요,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예. 자, 생지 접기를 할 건데요. 기본형은 아이스크림 접기에서 시작할 겁니다. 아, 아이스크림 접기. 네. 제가 지금 판 위에 30cm 색종이를 올려놨고요. 여러분께서는 15cm 색종이를 이용해서 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30cm 색종이를 구할 수 문방구에서도, 있나요? 네, 문방구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더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스티커입니다. 그게 뭐예요? 눈 스티커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재밌어하고 눈 스티커, 즐거워하고요. 눈눈 스티커. 스티커예요. 만약에 없다면 뭐 그려 주셔도 좋고요. 아, 그냥 없으면 그려도 되는 거죠? 네, 제가 또 손에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나무 주걱이기도 해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네, 두꺼운 거 접을 때는요 굉장히 유용하고요. 제가 이 나무 주걱? 나무 주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해요. 주걱 달라면 이걸 주나요? 아이, 그렇진 않고요. 자, 스패툴러라고, 영어 발음으로 좀 부족하지만 스패툴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무 주걱이라고 합니다. 아, 그 문방구점 가서 네. 스패출러, 즉 나무 주걱을 달라면? 문방구에서는 판매하지 않고요. 그럼 어디서 팔아요? 전문점에서 이게 판매하는데요. 너무 간과하니까 이거 네, 그런 거 없어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부터 시작한다고 네. 했죠? 저는 빨간색을 좀 생지로 접어볼까 해요. 아, 그랬을 아이스크림 때는 접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접기는요, 삼각형부터 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생지의 색깔의 몸 색깔을 지금 빨간색으로 할 거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떤 색깔 하실까요? 저는 파란색 생지를 접을 그러면 거거든요. 뒤집으셔야 돼요. 자, 아, 예, 뒤집어 볼까요? 좋고. 자, 양면 색종이라 색이 또 혼돋될 수 있을까 잘 따라서 접어보세요. 제가 마른 머리 쪽을 이렇게 놓고요. 삼각형부터 접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삼각형을 접는다. 모서리 포인트 잘 맞추세요. 자, 그리고 중심선 정확하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예, 삼각형 접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접기는 기본형으로 삼각형 접은 다음에 펼쳐서 펼쳐서. 저는 살짝 돌려서 접을 거예요. 자, 중심선에 맞춰서 자, 이렇게 반 아이스크림 접어보실까요? 접기 중심에 맞춰서 접어라. 네. 근데 제가 접을 때 항상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접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애먹거든요. 맨 끝에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아닙니다. 신경 써서 잘 맞춰주시고요. 또 살짝 뭐 오차범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시고요. 결이 있어요. 종이접기 할때 색종이에 보면은 결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잘안 접힐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나무 주걱이 용도를 알았습니다. 네. 뭔가 있어 뵌다는 거. 손가락을 막 이런 때보다는 네. 훨씬 더 있어 뵌다는 점. 전문가스럽죠? 아,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네요. 자, 그리고요. 제가 포인트를 짚어서 아, 우리 말씀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접기 하다 말았죠, 진짜. 네, 아이스크림 이게, 아, 이게 된 접기예요. 건가요? 아, 이게 아이스크림 접기?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아이스크림 접기를 뭐라고 아, 아시죠? 이걸 주로 카이트 접기에서 연접기라고 해요. 이렇게 연, 날아가는 연접기라고 해서 연접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한번더 접을 건데요. 네.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날 겁니다. 반을 접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 모서리가 중심점에 닿게 반을 접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접기. 접는데 네. 얘는 얘와 만나고 얘는 여기 그렇죠. 어딘가에 만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선에 만날 거고요.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요.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맞추고. 같은 방법이에요. 네. 자, 맞추고 목소리에 맞춰주세요. 아, 빗겨 나왔다. 요 중심점을 다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펼쳐보겠습니다. 네. 네, 맞았습니다. 정확히 잡았군요. 자, 그리고요. 요 선을 한 번 더 뒤쪽으로 산적기 선으로 접어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잘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적기 선이라는 건 뒤로 접는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뒤집어서 앞으로 접으면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뒤로 접어서 접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접기 선으로 먼저 뒤집어서 먼저 접은 다음에 계속 접기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편안하게 접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산접기선과 계곡접기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계곡접기선은, 자, 지금 이 선 보이시죠? 지금 방금 접은 선이 계곡접기선인데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도면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을 보이면 계곡접기선입니다. 물이 쭈르륵 흘러가는 아,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움푹 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네. 이것이 계곡접기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네. 보면 반대로 지금 여기 불로 나와 있네요. 불로 나와 있죠. 그럴 산처럼 때는 나왔다? 그렇죠. 산접기처럼 네. 아 그거군요. 그래서 산접기선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산접기와 계곡접기는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네.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계곡접기와 산접기가 표현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만 꼭 기억해 두시면요. 그 선만 혼동하지 않으신다면 네. 다 따라서 잘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산접기 선인데 중심 네. 포인트가 지금 올라와 있죠? 아, 그 부분을 있어요. 한번 꼭 눌러보실까요? 아, 그러면 좀 오므라들려고 지금 자리하고 있죠? 자, 눌렀더니 눌러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안으로 모아지려고 그러죠? 자, 예, 그러네요. 그 부분을 모아지려고 하는 부분을 이 중심선에 맞춰서 모아 닫아 접어주세요. 이렇게 또 모아 닫아 접어준다. 그리고 이 안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다려주면서 주머니 안에 손을, 네, 손을 넣어서 다려주면서 다려주면서 내려 네,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다림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얼굴 부분을 표현해 내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장을 앞장을 지금 이 모서리에 맞춰서 이 부분이 얼굴이 되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꼬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위로 한 장만 다 접어 올려주세요. 색깔이 변해버렸네요. 이제 얼굴 선이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생제 얼굴이 넓지 않죠. 그러면 뾰족하죠. 그렇죠. 이 부분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을 옆으로 넘겨서요. 넘기고 네, 뾰족하게 이 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고 접어주세요. 지금 방금 접었던 아이스크림 접기의 반쪽 부분 접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넘기나요? 네. 넘깁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이에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네. 똑같이. 아, 진짜 뾰족해졌네요. 그죠. 지금 얼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몸부터 몸의 그 너비부터 줄일 거예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얼굴이고 이 부분은 네. 몸이 되고 이 부분은 네. 꼬리가 되는데 네. 몸이 너무 넓다. 그렇죠. 지금 몸을 한 번 더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 부분은 여기에 반 접어 줄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옆으로 넘겨서 넘겨들고 오, 저 접다가 찢어졌어요. 어떡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주세요.
자, 그리고 반을 맞춰서 이렇게 몸을 가늘게 한다. 네. 반추를 주셨죠. 자, 다시 한번 넘기고. 넘기고. 반대쪽으로 넘기고. 맞은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같은 방법으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얇아졌어요. 다이어트 했습니다. 저도 날씬해졌죠?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참 이거 네 쉽지가 않네요. 다이어트가 마음먹기 다녔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귀가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이 당연히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죠.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들러서 찢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을 들어 올릴 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종이가 안에 들어가서 접혀져 있는 부분을 꺼내서 좀 편안하게 풀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있는 부분을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꺼내 올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접힌 이 포인트를 아주 잘 생각해 주세요. 이 부분.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네, 요 부분. 이 부분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리고요. 요 부분까지 닫아 주세요. 아까 접혔던 부분을 열었던 부분을 다시 접혀 주면서 줄을 쭉 올리면서 네, 이 부분까지 접었던 선을 그대로 올리고요. 자, 그리고 한번 이쪽으로 제가 밑으로 한번 그러면서 네, 자. 어디까지요? 끝 부분까지요? 네, 끝에 있는 귀 끝 부분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 주세요. 접은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 접어 주시고요. 아, 같은 그러면 당연히 눌러주면은 편안하게 내려온다. 그렇죠. 깊숙이 그러니까 넣어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귀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용하게 다시 한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팁을 알려드릴 예. 거예요. 자, 다시 펼쳐서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네. 귀 전체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안쪽으로 놓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 끝부분까지 네. 지금까지 당겨서 당겨서 이렇게 접어서 깊숙이 넣어서 네, 편안하게 펴주랍니다. 예. 자, 그 부분이 편안해지지 않으면요 네. 예, 귀가 자꾸만 들썩들썩거려요. 그러니까 얘한테 편안함을 물어봐야 되겠죠? 편안하냐?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자, 귀가 지금 토끼귀처럼 뾰족하죠? 그러면 아, 귀가 너무 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을 이 포인트에서 한번 내려 접어 보세요. 아, 여기 네. 요 머리와 부분에. 귀가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네. 요 큰 포인트를 접는단 말씀이시죠. 이렇게 포인트를 접고요. 색이 달라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얘를 열어서 안쪽으로 열고 넣어서 지금 접혔던 선 그대로 네. 접어 줍니다. 다시 접어서 넣어주면은 네. 아, 색깔이 없어졌군요. 그렇죠. 네, 예, 예. 자, 다시 한번 이 모서리가 이 포인트에 맞춰서 쥐의 둥근 귀가 이렇게 됐네요. 종이 접기는요 사실 곡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각을 이용해서 표현해내면 똑같이 또, 네, 그런 부분이 아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까지 접어서 흔적을 내주고 네. 여기 해주고 펼쳐서 다시 안 펼쳐서 아까 접었던 선 그대로 반대로 네. 넣어서 다시 닫아주면 귀가 많이 작고 둥근 이해되시겠죠? 됐군요. 그리고 지금 쥐하면 네. 코 중요하죠. 코. 그래서 이 코 부분을 또 너무 많이 접으면 덜 귀엽고요. 또 너무 적게 접으면 또 얄밉고요. 8mm 정도? 0.8mm 정도? 너무 가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냥 1cm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30cm 정도 접을 때는요 한 2cm 정도 접는다라고 생각하고 접어주시고요. 지금 코가 큰애도 있고 코가 작은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접어볼까요? 네. 한 2cm 접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게요. 점점 좀
줄기할래요. 뾰족한 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0.8부터 시작해서 많이 접으면 좀 얼굴이 뭉툭해지고 조금 네. 접으면 얼굴이 좀 뾰족해지겠죠? 자, 이럴 때 두꺼운 거 접을 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예랍니다. 있어배는 애 풀뚜껑 없으면 풀뚜껑. 네. 이 라인, 저 얼굴 선의 라인을 지금 한 번 더 줄여주면요 좀 생쥐가 얄쌍한 얼굴의 모형이 그렇죠. 나옵니다. 얼굴은 얘지만 얘는 네. 얼굴이 아니니까. 자,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접어주시고요. 뒤로 한번 이렇게 얼굴 선을 라인을 뒤로 얼굴에 맞춰서 삼접니다.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 자꾸만 들려지는 코가 한 번 더 재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코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눕혀지네요. 네, 반대쪽도 같이 가볼게요. 있는 부분을 한번 요거를 한번 팁으로 딱 세게 한번 먼저 눌러줘서 네. 코를 안정시키고 저희가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예 되겠네요. 이렇게 얼굴에 맞춰서 산전으로 접으면 네. 완전히 다이어트한 생쥐가 네. 되네요. 색종이는요 좀 종이접기에 특화된 종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잘 접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찢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종이라는 게 원래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시면 너무 조심스럽게 접다 보면은 종이 접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과감하게? 과감하게. 안 될 때는 또 안 될 때는 또 색다른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새 종이로 꺼내서 살짝 접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제가 한 번 더 귀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누워있어서 그냥 생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 한 번 더 귀를 쫑긋 세워보고 싶습니다. 귀를 눕혀있는 귀를 쫑긋 세우겠다? 네. 어떻게 되고요 이걸? 그래서 옆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얼굴 라인선 잡았던 네. 걸 살짝 풀어서 보면 펼치고 이 부분 있죠. 이건 얘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지금? 그렇죠. 그 네. 부분을 살짝 너무 많이 들어 올리면요 너무 세워져서 안 이쁘고요. 이 선이 이 포인트에 접힌다라고 하는 느낌 정도? 아직 조금만. 조금만. 그러면 네, 이렇게 요 정도 보이시나요? 아, 해봐야겠네요. 네? 여러분도 직접 접어보시면 충분히 굳이 맞추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세워진다라는 느낌을 접으면서 이 코 부분하고 같이 얼굴 라인 선 원래 접었던 것대로 이렇게 네. 접으면 네.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느낌 들죠. 피 올려 올라오네요. 자,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살짝 또 한 번 더 네, 팁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살짝 잘못하면 찢어지니까 아, 네. 조금 전에 제가 찢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근데 가능하면 안 찢어지기 좋겠죠. 한 방에 완성하면 좋은데 한 방에 완성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 귀가 섰습니다. 예. 귀가 좀 쓰니까 좀 리얼하지 네, 않아요? 예, 예, 이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꼬리가, 긴 꼬리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게 다 꼬리면 몸은 어딨죠? 자, 그러니까 몸통을 잡아야죠. 아, 몸통을 잡죠. 자, 그러면 꼬리, 긴 꼬리를 좀 너무 넓잖아요. 네. 그런 넓은 걸 어떻게 잡아서 산선으로 잡으면은 잡으면서 아, 몸이 저절로 생기네요, 몸이. 그렇죠. 이렇게 한번 어느 것까지 끌어올 건지 여러분 잡아보세요. 그럼 이게 끝난 건가요? 끊어지는데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곡선을 한 번 더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서 옆으로 한번 꼬리를 옆으로 눕혀보세요. 여러분 여기 잡은 둥근 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러서 네. 몸을 만들어주라는 얘기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꽉 눌러주기보다는 쫙 접어서 이렇게 표현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꼬리가 갔죠. 이 부분을 옆으로 간 꼬리를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게 하려면요. 옆으로 간 꼬리를요. 아래로 내려주는데요. 네. 이 부분, 이 너비의 중간 포인트 부분에까지 편안하게 눌러주세요. 이 생쥐 꼬리가 아직 두껍죠? 너무 두껍죠. 그러면 어떻게 반을 줄여야죠. 그럼 산접기 선으로 반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폭의 반을 네 이렇게 접으면 또 어려우니까요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줄여줘라 네 그러면 꼬리가 좀 리얼하게 나와요
하여튼 뭔가 꼬리가 너무 딱딱한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직선으로 쭉 이렇게 뻗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불구불한 곡선을 좀 유형을 주면은 어떨까요? 괜찮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꼬리가 지금 한쪽으로. 네, 한쪽으로 좀 치우친 치우쳤죠? 네. 이 부분을 곡선 라인을 줄 건데요. 자, 먼저 둥글린다라고 생각하세요. 둥글린다. 손가락을 하나 넣어서 둥글린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끼우고 반대쪽으로 끼우고요. 뱀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뱀처럼 한답니다. 여러분 아셨죠? 뱀처럼. 전 사실 종이접기가 꼭 접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셨죠? 종이접기는 꼭 접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이런 풀어지는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눌러서 주고 자, 꼬리 부분 이렇게 있고요. 지금 비틀어지냐? 네. 됐습니다. 잠깐만 종이가 탄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잠깐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때문에 지금 이 계속 곡선을 말아놔도 풀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주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잡아주는데요. 계속 이렇게 잡아줄 수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고정력 있게 어떤 한 부분을 또 풀을 이용해서 고정력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빠져있는 게 있죠. 자, 제가 아까 눈 스티커 준비했다 그랬죠? 네, 예, 예. 저는 여기다가 아. 눈 스티커를 붙여서 좀 약간 징그러운 걸 귀여움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귀염이 사실은 덩치에 좀 작죠. 저는 15cm에 맞는 그런 색종이의 눈 스티커로 했고요. 여기는 30cm에 맞는 그런 스티커를 준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가족이 생겼습니다. 자, 아, 이쪽으로 하겠네요. 네, 반갑다 생쥐들아. 이렇게 가족이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생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